내 그게 어제 술 좀 작작 마시라 했지. 아주 술 취해갖고 둘이 끌어안고 지랄들을 하더만. 머리 아파. 형 다리 치워. 다리 좀. 9360 박상무차 지금 나갔어요. 오 사장님 트럭 추정보 믿을만 한데요? 지금 바로 출발하시죠. 나가 있어. 내가 할게. 나가 있어. 아이고, 높으신 분들 모셔놓고 제가 좀 늦었습니다. 안녕하시죠? 예, 오랜만입니다. 네, 아유 얼굴 좋으신. 두 사람부터 어떻게 하겠는데요? 제가 가볼게요. 저 기자님도 괜찮을 거예요. 에이, 가만히 있어. 쟤들은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봐. 볼게요. 희준이야. 어? 어떻게 좀... 화이팅! 어디에 서셨습니까? 야, 안녕하세요. 제가 그 건물에... 야, 미용실이야! 희준 씨 혼자 보내면 어떡해요? 이 싸움 나가도 날 것 같은데. 희준이 형 고등학교 때까지 육상 선수였대요. 서울시대 3등까지 했대요. 와, 입만 생기한 거 겁나 빠르구만. 그럼 우리 시간 지체하지 빨리 가요. 그러지. 사장님은 가셔서 혜준 형 도와주세요. 혹시 모르니까. 야, 저번에도 나만 방사시키더니까. 나 또 다 두고 가면 나 어떡하라고. 자, 그때 어? 이게 또. 라운딩 어떠셨어요? 아 완벽했어요. 아 날씨가 좋으니까 그죠? 좋더라고요. 아이고 요즘도 게임 많이 하세요? 아 맨날 불러요. 아 계속 요즘도 내기 하고 계세요? 아이 그럼. 그거 빠지면 재미없지. 국장님이 맨날 따 맨날. 워낙 신뢰하신다. 이게 해도 해도 적응이 안 되네. 적응이 안 돼. 아 그때. 아 살살하세요 남미선님. 아이고 너무 서운해하지도 마세요. 이게 다 우리 좋자고 하는 거니까. 근데 복림동 17번지에 진짜로 거기 괴물이 있어요? 그놈의 괴물. 저도 진짜 궁금해 죽겠습니다. 상무님도 이번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일은 잘 알고 계시죠? 그럼요. 그래서 제가 각별히 상의 드리려고 여기로 모셨습니다. 예쁘게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드리면 되는? 오케이. 그럼 인트로 자르고 바로 본론으로. 뉴스, 신문, 인터넷에 복림동 괴물 사건 팍팍팍 띄워주시면 됩니다. 물론 저희 에이스 얘기는 원래 하시던 것처럼 잘 걸러주시고요. 우리 국장님들 알로에는 좋아하실런지 모르겠네요. 제가 오늘 좀 특별히 준비해봤는데 맛들 한번 보시죠. 네. 아유 이런 것들. 아이고 센스하고. 배탈 없는 원액 100%짜리 안전한 걸로다가 넣었으니까 맛있게들 드십시오. 자 그럼 2층으로 모시겠습니다. 남희선이. 자 그럼 2층으로 가시죠. 예. 가시다. 맞다! 죄송합니다. 이것들 당장 잡아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씨발 병신 같은 새끼들. 아 씨발 날 몰라고. 아 씨발. 아 이 새끼야. 씨발 일을 그때밖에 못해. 어? 씨발 너 내 개 정수로 뭐 씨발로. 아 씨발. 예 아버지, 안 그래도 제가 돈이 있어가지고 전화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너 이 새끼 요즘 뭔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아니 제가 서프라이즈 선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들으셨어요. 너 내가 숨만 쉬고 조용히 살라고 했지? 아 좀만 기다려보세요 아버지.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효도 한번 하겠습니다. 효도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지금 손님하고 있었어요. 네, 야야야야야 네. 야, 이 새끼. 형님, 그래도 회장님에게는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돈 버느라 지 새끼 졸업식 한 번 아는 사람이야. 돈을 쓴다고 지랄기 뻔해. 그냥 제발 좀 조용히 좀 처리해줘! 아, 씨발, 진짜! 아이고! 저희는 독림동 17번지 괴물의 실제 모습을 이 자리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괴물들이 레이스그룹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레이스는 이를 알고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있는 증거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군산방송국 박소미 기자입니다. 독림동 괴물과 에이스그룹이 깊은 연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실을 언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에이스그룹에 13년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모르다가 이번에 뇌물 조사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 독림동 괴물과 에이스그룹에 비리를 폭로하려는 진짜 목적이 따로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 돈 때문에 비리를 시작했는데 실수를 알면 알수록 비리가 안 좋고 저희가 모인 겁니다. 잠시만요. 기자님 좀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네? 저희하고는 사실 5분이고요. 네, 곧 법적 대응 할 거고요. 저희가 제보를 하면은 에이스 측에서 다 받고 그래갖고 저희가 한꺼번에 지금 다 모아갖고 한 방에 어떻게든 알려야 된다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네. 사모님, 말씀하신 커피 갖고 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남이사일 거는요? 아, 좀 마시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홍보팀에서 보도자를 뿌리고 법무팀에서 검찰 쪽에 연락해 놨습니다. 굿자. 남이사님 간만에 마음에 들어. 고맙습니다. 아,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발 아주 바로 국민영웅 될 뻔했어. 아니 왜 나한테 신경질이에요? 때문에 X된 건 맞잖아 이게. 지하 창고로 내려오세요. 알겠습니다. 뒤에서 김상훈님 꼬드겨서 나 제끼고 상금 몰래 먹으려고 했잖아. 달갑지 않아 살닿지 마라 눈앞에서 꺼져버려 더러움의 노예 더덕더덕 붙어있는 찌꺼기들아 바스템이 너를 절대 용서치 않아 느낌이 없어 감성도 없어 네가 내게 저질렀던 불결한 기억들 마케팅에 가려왔던 저질 짝퉁들
욕심을 유부양 샤워그레 원조 원조 따뜻템이니까 국내 최초니까 당신